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다쳤죠. 그딴 사연 있으면 그런 개 같은 짓 누구나 하는 겁니까? 그 고결하던 손에 흙 묻히셨으면 끝까지 가보셔야죠. 어떻게 해야 아무도 안 다칠 수 있을까요? 교수님 마지막을 보니까 내가 지금은 네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. 내일 정문 앞에서 11시. 순호가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겁니까? 저 2학기 합격시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.